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는 TV에 저는 안뽕. 네, 저는 보미다입니다. 와, 여러분, 진짜 치킨 하면 뭡니까? 슈프림. 슈프림에다가 제가 또 간장치킨을 좋아하거든요. 저같이 간장치킨까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식사해주세요. 잘 먹게. 잘 먹게. 자, 됐쇼. 주세요. 예. 아우, 맛있어. 맛있는 콜라. 슈프림. 맛있냐는? 맛있나? 이거 끓일까? 이거 됐지?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슈프림이 살짝 산미가 있거든. 그게 너무 맛있다. 새콤한 맛이 있어. 간장도 괜찮아? 저같이 뭐 순살도 참 맛있더라. 내 순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간장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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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줄까? 물. 안 먹어. 저는 물 안 먹습니다. 공통점. 드라마 스윗홈 나온다더니 안 나온다? 아, 후레자식, 후레자식 스윗홈이야, 이거. 후레자식. 아, 그럼 나오겠지. 누가 출연이지? 박지훈. 진짜 잘 어울린다. 완전 박지훈 같다. 내가 그것도 다 봤거든. 진짜 잘 어울리네. 수위가 너무 센 거 아닌가? 수위가 너무 센 거 아닌가? 드라마로 완전히. 대신에 뭐, 찍고 갈거나 먹고 다니지 뭐. 너무 맛있다. 아, 맛있다. 근데 또 이게 좀 시끄릿거든.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하지원이 너무 멋있고 있잖아. 현빈도 연기 잘하더라. 와, 재수없는 연기 어쩜 그렇게 잘하냐. 저 자꾸 나 욕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잘하더라. 재수없는 연기야 뭐. 삼촌이부터 잘했잖아. 더 잘해줬더라. 그리고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윤상현 역할이 너무 멋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장면이냐면 1화에서 이미 하지원이 현빈한테 딜을 많이, 극딜을 많이 당한 상태인 거예요. 가난하고 막 그렇다고 막 극딜을 많이 당하고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윤상현이 탁 나타나더니 아참 윤상현은 거기서
초 슈퍼스타로 하지원이 윤상현을 좋아합니다. 최애거든요. 근데 윤상현 장사 나가더만은 어? 그래도 우리 만난 적 있죠? 이라는 거라 처음 작업권인 줄 알았는 거라 윤상현이 하도 이 여자 저 여자 좋아하니까 작업권인 줄 알고 아 저 형 또 저러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다고 하지원도 그러니까는 에이 아닌데 아 맞다 맞다 그 영화 김선아 씨 대형 맞죠? 이러거든 점점 음악이 막 고조되면서 하지원 표정도 막 점점 설레는 표정이 되는 거라 자기 체가 자기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다 보면서 아 여전히 멋지네요 길라임 씨 왜 내 눈 앞에 나타나 이거 너무 멋있는 거야 와 진짜 너무 멋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장면 한번 보세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아 진짜 혹시 김은수 작가님 맞나? 김은수 작가님이 글을 진짜 잘,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잘 쓴다 상속자들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라 구독자님이 길에서 미용실에 계셨는데 내 인가 지나간 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뛰쳐나오셨대 근데 내가 아닐 이유가 두 가지다 20대처럼 보였고 1번 그리고 2번은 난 밖에 안 나간다 그랬잖아 내 아니었을 거야 분명 100퍼 난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밖에 그래도 강이 나가잖아 왜 안 나가서 봐야지 너무 이상한 게 제가 여자 진짜 잘 돌아다녔어요 근데 배달의 민족이 생긴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생긴 뒤로 저는 안 돌아다니게 됐어요 그죠? 맞나요? 그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런 거 게임을 하면서 근데 게임이 나쁜 게 아니고 게임까지 없어서 진짜 우울증 걸렸다 취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 취미가 영화보기하고 전 극장에서 영화 보러 가면 나오는 광고도 참 좋아할 정도로 영화 보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영화 보는 거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고 극장 가는 자체가 그냥 놀이처럼 재밌었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극장도 못 가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죠 그런 게임 안 하고 젤다 동물에서 미겄다 그게 많다 많은 거 안 한다 프린세스 메이커 이렇게 딱 세 개만 그 뭔지 몰라 프린세스 메이커 뭐냐 바바바바바바바 딸 키우는 거 딸을 키워가지고 공주로 만드는 거 들어봤지? 프린세스 메이커가 너도 같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바바바바 이거는 진짜 어릴 때부터 게임에 많이 그 영향이 컸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버려서가지고 제믹스라는 빨간색 게임기를 사주셨거든 그걸 맨날 게임하고 그리고 일요일 되면은 돈 몇천원 500원짜리 바꿔가지고 저 올라가가지고 오락실 가가지고 맨날 게임하고 난 맨날 예능 봤는데 어릴 때도? 난 어릴 때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제가 유재석님 팬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재석님을 그 남편 일장이 그걸 어렸을 때 좋아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남편 일장이 딱 보면서
아, 저 그거 진짜 꿀인데 왜 안 뜨지? 나 어릴 때 그래. 어릴 때. 왜 안 뜨지? 이랬는데 몇 년 후에 딱 엄청 뜨시더라고요. 나 그때 어떤 개그맨을 좋아했는데 마요네즈 뿌린 것도 맛이 괜찮지? 이거 하인즈 케첩하고 하인즈 마요네즈가 너무 맛있더라. 오뚜기 것도 맛있긴 한데 이것도 맛있더라. 그리고 오뚜기도 이렇게 좁게 풀어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있나 이미? 내가 샀을 때는 없었던데. 없는 것 같아. 맞지? 이렇게 조금만 뿌려줬으면 좋겠어. 많이 안 나오고. 너무 많이 나와. 하면님이 들어가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 근데 좀 그것도 좀 실례인 것 같아서. 그건 오뚜기 채널은 아니잖아. 나는 회장님이 자주 나오시길래. 오뚜기 화장품도 나왔더라. 내가 한번 사봐야지. 아 진짜? 응, 화장품 나왔더라. 아, 그 오뚜기 아니구나. 응, 뭐. 무슨 어떤 그 블로거 리뷰하는 사람이 무슨 돈까스. 돈까스? 응, 리뷰를 했는데. 그거 리뷰하고 엄청 많이, 선물 엄청 많이 받았대. 돈까스에서? 이게 뭐지? 역대, 역대. 근데 이게. 리뷰를 되게 잘했나 보다. 아니, 그게 보통. 몰라 그 리뷰상 그 글상에서는 롯데 돈까스가 막 막 돈까스 보통 그런 거 막 맛있다고 막 우리나라 그 브랜드보다 막 보통 그런 거 이렇게 맛있다는 말 그런 거 근데 그게 유독 맛있네 막 그 롯데 그 그게 먹고 싶네 언제 내가 모르겠다 막 그게 그래서 난리 났나 하고 막 그 글이 엄청 인기 글이 있나 봐 근데 그 롯데 관계자가 보고 감동받았네 전화가 왔나 뭐 글이 왔나 하고 선물을 보내서 아 그럼 카드에 한 몇 개 보내주세요 이랬대 카드에 몇 개 보내주세요 이랬대 롯데인데? 롯데 카레가 있나? 근데 카레를 몇 박스에 와 대박 또 뭐지? 다른 것도? 또 다 또 뭐 박스도 엄청 많이 있는데 그래서 롯데도 카레가 나오나?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니가 자꾸 나타나 두 눈을 감으면 왜 니 얼굴이 떠올라 아~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저 옷 샀어요 근데 봄이다가 밖에 나가 입고 나가지 말래요 잘못 같아서 우리 봄찌 잘 먹네 봄찌 봄찌 잘 먹는데 너 왜 봄찌인데 봄이니까 봄찌인거라 봄이다는 이거 하고 이거지 뭐가 더 맛있으니까 이거 훨씬 더 맛있긴 한데 이것도 아니냐 나는 입을 이렇게 리프레시 시켜주는 게 좋지 맞지 괜찮지 야 근데 핫소스 그거 뭐지? 이거 불닭 있잖아 이거 이거 있잖아 플랜디님처럼 매운 거 그렇게까지 잘 드시는지는 않는 것 같은 분들도 막 잘 드시던데 내한테는 이게 매운가 봐 사람마다 다른가 봐 입으로 먹기 안 매운데 이건 뭐 배탈난데 입으로는 별로 안 맵더라고 이거 그렇지 사람마다 매운 거 느끼는 기준이 조금 다른가 봐 와. 근데 날씨가 너무 이상한 것 같다 더웠다가 추웠다가 또 밤 되니까 추운 거라 또. 맞아. 한 번씩 끄면 닫고. 내 말이. 조합이 딱 좋은 거 같다. 오히려 후라이드보다 이게 낫다. 맞다. 여기는 순살도 되게 맛있다. 처갓집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양념이 이렇게 좀 뿌겠어야 돼. 맞아. 진짜 가려고 양념을 아끼는 곳이 있어. 그건 진짜 처갓집으로서의. 뭘 하는 거야? 그 비벌 마인드가 없다. 그건 진짜. 내 처갓집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우리 어릴 때 있었던 가게가 림스치킨, 동키치킨, 처갓집, 페리카나 이랬거든. 얼마나 오래된 브랜드고. 진짜.
근데 슈프림은 제가 내가 너도 대박났잖아. 진짜. 옛날에는 배달 개념이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 돈 받아가지고 주문해가지고 기다렸는 거야. 그럼 앞에서 튀겨가지고 만들어주시는 거라. 그럼 그거 다 들고 집에 왔다. 옛날에 배달 안 했나? 몰라, 이거 없는 거 뭐지? 배달도 있었긴 같은데 거의 가서 사가 포장해오는 일이 많았어. 근데 먹어보니까 있잖아. 이렇게 밥이랑 어울리는 맛은 아닌 것 같은데. 주꼬마가 밥이랑 어울리는 맛이고. 아니야, 이거 밥이랑 먹으면 엄청 맛있다. 아, 맞나? 나도 내가 원래 밥충이긴 한데 이거 밥도 단데 이것도 당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어울리는 맛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오늘 치박을 별로 안 좋아. 근데 난 유일하게 치박이 되는 밥 좀 갖다 줄까? 아, 괜찮나? 이거 다 먹었다. 배부르다. 진짜 배부르다. 이거 은근 배부르네.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야. 진짜. 너무 멋잖아. 정정하시고 진짜 진행체 잘하신다. 그랬나? 오늘 저희가 처갓집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유 처갓집은 진짜 양념 처갓집 양념이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기 깍깍 튀어놨냐고? 너무 더워서 못하고 있는데 요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먹어준 보미자와 떠들어준 아낭. 네, 저는 보미자입니다. 아, 네, 저는 보미자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식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